원하는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오늘의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게스트가 온다고 하는데 뭐 이쁜 게스트?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가 따로 이 사람과 개인 합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사석에서 알았는데 방송을 이미 몇 번 같이 한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서 역행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기대돼요. 최근에 너무 이쁜 분들 많잖아요. 와, 최근에 역캠 분들 중에서 그중 가장 파릇파릇한 신입 막내 눈사람이라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입 눈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덕생 아닙니까? 아 맞죠 맞죠 맞죠. 또 공통점이 뭐로 있었냐면 코로 있었어요. 다 필요 없고 나랑 하루를 사귀어야 돼. 딱 하루만 결혼해줘. 가요제인데 달달한 모습이 있어야 돼. 우리 이 일 하자. 돈 안 벌 거야? 아니 잠깐만. 내가 너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 아 사람이도 이제 나이도 중견이기 때문에 짝을 찾아야 된다 나를 제외한 이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 근데 이렇게 무슨 클리셰 뿌시는 것 마냥 씨발 쳐들어와가지고 아 너무 당황스럽네? 오케이 그러면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부금도 뭐 준비해줘? 달달한 걸로 준비해. 알았어. 달달한 걸로 준비해줘. 오케이 들어와. 반가요. 힘들다고 했는데 이거였나 보네. 문 잠그면 100개. 저랑 하루만 사귀어주세요. 한 번만 다시 보자. 준비된 말해. 준비됐어. 들어와. 여는 대가로 와닿는. 저랑 하루만 사귀어주세요. 제발요. 꽃도 준비할 것만이에요. 하루만 사귀어주면 제들 시키는 거 다 할게요. 노예가 될게요. 개가 될게요. 이제 그 콘텐츠 설명을 좀 해보세요. 뭘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저희 최간회에서 업결 가요제라는 가요제가 열립니다. 남자친구를 한 명씩 잡아와서 남자친구랑 같이 달달한 우결 가요제를 열어서 심사를 받아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오빠를 섭외하러 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되면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게 감정 아닐까? 지금 돈 때문에 한다는 거야? 돈이 아니면 어쩌려고. 아니 나는 너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신입으로 들어간 막내잖아. 근데 씨 어떻게 뭘 하길래 배신제 앞잡이 뭐 그런 데 아니 뭐 앞잡이 아까 오빠가 얘기했지. 돈으로 움직이는 거야. 사과박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내가 그냥 마음이 움직인 거지. BJ들 다 돈 받으면서 해. 근데 캐릭터들이 각자 알아서 맞게 잡혀가는데 배신자 새내기가 생겼다니까? 아 뭐 그냥 이제 뭐 팀장 투표하는데 어디로 갈 것처럼 했다가 통수 치고 다른 데로 간 거지. 아 그거는 말입니다. 이 친구가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연륜이 생겨가지고 사회 라인 줄타기 이런 것들 싹 잘하는 거지. 대관호와 오늘 얼마면 허그나 눈싸움 하나요? 한 1000개 주시면 아니 눈싸움 하겠습니다. 아 눈싸움? 야 이 사람아 그러지 마. 왜냐면 내가 시청자가 많은 편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폭력이 되는 사람이야. 잠시만요. 이거 봐! 예. 오빠 아이 컨택 3초 가자. 조금 틀지 말자. 아 오빠 틀자. 바닥에 아니 3초만 아니, 3초만 쳐다봐. 반대기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 바로 할 거야. 반대기 가지고 오라고. 자 그러면은 10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논수가 부금 틀게요. 시작. 1 7 8 반에 반 씨발 자꾸 눈을 피하잖아요. 나 안 피했어. 아니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아니, 봐봐 19 8 달달한 부분 바꾸고 시작. 기다려 있어, 제발 진짜 기다려. 진짜 한 번만 참자 진짜. 시작. 뭘 몰라 다 예상한 그림이구만. 칸트 왜 안 돼? 빨려나. 야발력은 너무 심하잖아. 아니 씨발 웅웅주 탈 시간에 스토를 세야지. 시작. 아통아 조님 별풍선 10개 10초만 하랬더니 10 시간도... 나는 그럴 때가 있어요. 방송하다 보면은 난 담배를 안 피거든. 근데 흡연을 해야 되는 타이밍은 늘 알아. 때는 이렇게 불타는 사랑이에요. 그럼요. 대관호 성령교. 내가 그 채팅을 벌써 5개째 처부시했으면 알아들었어야지. 나 그래 그것도 궁금합니다. 완하나를 픽한 이유가 뭐죠? 근데 알 것 같아. 네 친구가 없잖아. 있어. 나 친구 많아. 이성 친구 누구지? 쫀득이도 있고 케이님도 있고 터준이도 있고
워너도 생각하긴 했어. 워너? 오빠가 일단 방송이라고 하면 컨셉 잘 잡아줄 것 같았어, 제일. 오빠가 잘생겼잖아.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오케이, 하러 갈게. 가자. 이거? 사귀는 거야, 그러면? 하루. 오케이. 좋아. 오케이, 하루. 녹음기 한번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내일 억결가요제라고 한 5, 6년 사귄 커플로 그거를 나가게 돼가지고 오늘 바로 연습을 해야 돼요. 저희가 오늘 부르게 된 노래는 뭡니까? 대화가 필요해. 와. 권태기가 온 커플의 노래입니다. 남자는 무심하고 여자는 집착을 하게 되는 그림에서 대화가 필요해서 우린 싸우는 거다. 갈등 과정을 풀어가는 그런 노래죠. 이 노래를 추천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노래들과 감성이 좀 달라요. 우리는 좀 잔잔하고 연기 위주로 가자. 좀 더 그렇게 가자 이거죠. 많이 변했어 내가 멀어졌는데. 자, 보나 이성현님의 선택은? 네, 저희가 풋풋한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찌들대로 찌든 권태희 커플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눈사람 완화나로 하겠습니다. 완화나! 눈사람 앞으로! 약간의 꽁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제 뭐 했는데? 아, 술 먹었다니까? 왜 이렇게 화났어 또? 이거 할머니 옷도 아니야 이거? 이거 제... 아 진짜 여기서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노래 틀어주세요. 말씀을 드렸는데 너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대화가 필요해. 뮤지컬을 준비해왔네. 자, 심사평 들어봐야죠. 네, 꽃님이 마이크를 잡았네요. 하나님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너무 열이 받았고요. 근데 드라마 보는 것 같았어요. 기승전결이 딱 보이는 무대였어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도입 연기 너무 좋았고 의도치 않은 도입 정적 그것까지 너무 좋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약간 대화 형식으로 부르는 그 창법 너무 좋았고 컨셉까지 완벽했고 저 모습이 사랑이 아닌가. 맞습니다. 10점 만점 드렸습니다. 그 화나게 하는 연기가 너무 좋은데 짜증나가지고 그냥 뭐 너무 그 잘 느껴졌어요. 저는 진짜 우리 와라나님의 연기가 많은 여성분들의 좀 공감을 사게 하는 느낌이거든요. 반성을 많이 해야겠네. 앞으로의 연애에 있어서도 점수를 확인합니다. 어떤 팀인가? 눈사람! 와라나까지! 자, 우리 와나나 눈사람님 또 공동 1등 하셨는데요. 네. 저희는 상금에 대한 그 희망을 버리고 있었어서 상금을 어떻게 할지 지금 정한 건 없는데 도와주신 와나나님께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왜요? 분원합니다. 네, 아무래도 실력적으로 진짜 훌륭한 분들이 더 많았는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공감대를 좀 파고들어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경험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했고 아유, 그냥 권태희 커플의 상징으로 가지고 온 건데 네.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